미국에서 최근 경찰이 비무장 흑인 청년을 향해 20발의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2년 전 비슷하게 흑인 남성을 사살한 백인 경관들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항의 시위가 격화될 조짐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시의회 공청회장에 청년이 난입했습니다. 경찰이 쏜 총에 숨진 흑인의 형입니다. 참석자들은 휴대폰을 총으로 오인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Everybody take out your cell phone. As you point this to our council, does this look like a gun? Black life. 사건 발생 열흘째 총을 쏜 경찰관들에 대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My team and I at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will do everything in our power to ensure that this investigation is fair, thorough, and impartial. 이번 시위는 지난 18일 흑인 차량 절도 용의자를 쫓던 경찰이 휴대폰을 총으로 오인하고 20발의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지난 2016년 루이지애나 주에서 백인 경찰관들이 흑인 남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을 쏴 숨지게 할 당시 영상입니다. 당시 누워있던 흑인에게 총을 쏜 경찰관들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세크라멘토 흑인 사살로 불붙은 흑인 사회 분노가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